예, 2탄입니다. 저 M이 2탄이고요.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밖에 비가 오는데 오늘 지금 밖에서 비가 오니까 제가 이러고 나왔어요. 자,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는 이 차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죠. 자, MU. 자, 10대 레뮤. 자, 보시면은 자, 제가 여기 LED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방수예요. 지금 가까이 오세요. 자, 보시면은 라디오 박스를 다 방수로 좀 해놨고요. 그 다음에 방수 변속기에다 방수 모터. 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래 지능만 안 들어가면요. 깨끗한 물에서는 팬이 됩니다. 그리고 얘 반짝반짝 나오는 거 보이죠? 얘도 지금 방수예요. 그 다음에 얘는 지금 7.4V짜리인데 여기다 삐삐는 빼고 하시면요. 물속. 지금 보세요. 바깥에. 보세요. 지금. 여기 지금 물, 여기 보시면 물입니다. 요런데서 제가 직접 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LED. LED 장착은 뭐냐면 쉽죠? LED 장착은 여기 꽂으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꽂으시면은 LED가 불이 쫙 뒤쪽도 쫙 나온다는 거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살짝 전선은 기니까 살짝 구부려가지고요. 이렇게 열고, 자, 구부리고 열고, 그 다음에 전선이 이제 밑에 바퀴라든가 안 닿게 한 다음에, 자, 그래서 네 개를 꽂는 거야. 하나, 그 다음에 둘, 뒤쪽으로 둘, 그 다음에 셋, 그 다음에 넷. 자, 그리고 차 M차는요 굉장히 튼튼한 게 튼튼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쫀득쫀득해요. 쫀득쫀득쫀득 그쵸. 굉장히 쫀득해요. 이게 지금 재질도 굉장히 좋고요. 쇽도 지금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. 이게 여러분들 텍사스 나오는 사륜 글러 슬래시라는 차인데 사륜 슬래시를 거의 뭐 클론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튼튼하고 좋습니다. 그 조정기는 중국 버전하고 국내 버전, 특히 국내 버전 GT3D라고 인증받은 버전하고요. TT공에서는 따로 여러분들 원하는 채널로 해서 다 가시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물려볼까요? 자, 보세요. 이쪽으로. 이쪽 오세요. 끌고 오세요. 자, 땅이 없습니다. 자, 보시면 물이 있죠, 물. 물 있죠? 오케이, 이쪽 오세요. 잘 가죠? 보십시오. 자, 화질이 잘안 나오네. 자, 이렇게. 오, 미끄러진 거 봐. 그다음 물, 일부러 물, 물좀 가죠. 자, 와. 사륜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안 미끄러지, 이 정도면 되게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. 자. 자, 이 지금 20만 원대가 돼가지고, 조정기 떼면은 19만 원대가 됐거든요, 19만 원대. 그쵸. 그 다음에 5% 되네, 살짝. 이쪽 보세요. 아, 5% 정도 힘이 잘 나와요. 좋아. 5% 중에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거 잔디쟁이지만, 이거 5% 중에 이런데? 다다다다다다다. 좋아. 진짜 엄청 튼튼해요, 지금. 재질이 엄청 튼튼해요, 지금. 강형도 잘 좋고요. 코너리. 드리프트다, 드리프트. 드리프트 가능한 그 차입니다. 자, 아스팔트 말고 이제 흙길도. 좋아요. 자, 굉장히 뭐냐, 차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가고요. 근데 원하는 방향도 잘 가고, 그 다음에 방수에다가, 그 다음에 속도도 이 정도 괜찮고요. 여러분들, 속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? 하나 노말이고요. 하나 브러시리스트 가셨어요. 방수, 물인 데서 갑니다, 물인 데서. 와. 이렇게 해서 25분 정도 했었어, 25분. 그래도 물이 좀 물이 뻥땅 들어가고 싶은데요, 여러분? 물이 없나, 물. 아, 그래서 뻥땅 들어가고 싶은데.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안에 내부 보셨죠? 그리고 안에 내쪽 보시면요. 여기 지상고도 옆으로 보시면 얘가 바퀴 말고도 안쪽으로도 쑥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고도 되게 높아요. 자, 이게 나온 차, 예. 지금 MU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겠고요. 이 MU 같은 경우는 방수 기능에다가 20만 원대, 그 다음에 30만 원대는 브러시리스 버전 해가지고 두 가지 버전 나옵니다. 색깔은 파란색, 빨간색 많이 나오고요. LED 원하는 대로 달아드립니다. 지금. 또 최초 5명 할 때도 무료로 달아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자, MU!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MU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시아프로였습니다. 짠! 짠!